9월 8일 화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중간장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우리 시장은 이제 내일 수요일이고 미국 시장은 이제 화요일 주첫 거래를 열리는 상황인데, 자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일 뭐 유럽 증시 움직임도 메인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먼저 움직이는 양상이었고요. 자 미국 증시의 지금 선물 동향을 보시면 나스닥은 아직도 소폭의 조정. 그런데 이제 S&P는 하락에 좀 브레이크가 걸린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버텨낼 때는 다음날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그럼 반등을 시도한다면 얼마만큼의 반등을 시도할 거냐? 바로 이제 V자형으로 가는 그런 회복 국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지지부진한 정도의 옆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또 종목은 소위 IT가 복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소위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 이런 영역의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지난 주말에는 이쪽에 좀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쪽의 흐름이 계속 되겠느냐, 아니면 IT의 조정을 다시 반등시키는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종목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환율 부분입니다. 자, 이 유럽 증시가 어제 강세를 보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ECB도 FOMC처럼 장기 저금리를 아예 포워드 가이던스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5년 뭐 저금리를 약속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지만, 유럽도 이런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까, 좀 넓은 의미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유로화도 꺾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 상장 1.2 라인만 걸치면 추가적으로 넘어서지는 못하고 계속 정체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다시 내려온 결정적인 계기는 유로화도 결국 이렇게 저금리로 간다면 더 강세를 보일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환율의 변화가 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로벌리하게 지금 달러의 인덱스를 좌우하고 있는 것은 유로화의 강세였던 만큼 유로화의 강세가 꺾이느냐 여부가 중요하죠. 만약에 둘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제 회복 강도는 여전히 미국이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유로가 내년도에 본격적인 자금 집행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금 어차피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나 금리 인하는 의미가 없는 만큼, 팬데믹 상황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환율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이죠. 네. 유로존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아니다, 유로존은 다르게 가면서 유로가 꺾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반반 나타나고 있어서, 이 환율의 움직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살펴봐야 될건 바로 이제 구리 가격인데요. 자, 실물의 반영이라고 하는 구리 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 제가 좀 장기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월봉으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 올해 고점은 넘어선 상황이고, 작년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거의 한70% 이상을 회복하고 있는 그렇네요. 국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야 실물 경기의 반등, 전반적인 경기의 반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은 뭐 공식적인 발표가 났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가 났는데, 뭐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렇게 종식을 선언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재확산이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3분기 경기 회복은 있는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의 흐름까지 우리가 결부지어 본다면, 달러 약세가 이걸 밀어 올렸는데, 달러 약세가 멈췄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부지어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복잡다단한 변수가 얽혀 있는 한 주입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네. 그래서 자, 이런 변수들을 살펴볼 게 많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기보단 여러 가지 변수의 합이 어떤 식으로, 이 방정식의 합은 어떤 식으로 도출되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고드렸듯이 주후반에 있을 메인 이벤트들의 초입에 지금 진입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국면에서 현재 지켜봐야 될, 주목해야 될 요소들로 미국 증시의 회복 여부, 그리고 또 환율, 또 구리 가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경제 일정상에서는 주후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물가 지표가 내일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녁에 발표될 유럽과 미국의 지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고요. 중국의 이제 CPI, PPI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유일하게 중국의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PNK 피부임상연구센터가 신규 상장되고요. PIMS와 BBC는 청약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모총약이 이번 주에만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번 주에만 5개, 그리고 다음 달 5일인가요? 그때까지 한 15개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IPO 시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시장의 공급량의 문제가 되는지 수급의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만큼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지표들보다는 이제 중국에서 발표되는 8월의 물가지수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PO 시즌이 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 수급,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수급은 또 어떤 쪽으로 향방을 결정할 것인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또 만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만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자 만기와 관련돼서는 외국인 선물과 기관의 현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국인 선물이 움직이면서 기관 현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증권단이 외국인 선물의 움직임과 거의 반대로 현물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만기까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자 그래서 오늘도 벌써 지금 굉장히 많은 계약수의 미결제 약정이 당월물에선 줄고 있고 원월물에선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원월물이 좀 더 활발하게 매결자 약정에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추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켜봐야 될 변수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과 기관 현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살펴봐야 될 변수가 워낙 많고 그 변수의 선택에 따라서 종목 선택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빠르게 쫓아간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정책주 쫓아갔다가 하루만 잘못 선택을 해도 수익률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국면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잦은 매매, 잦은 트레이딩보다는 여전히 종목 선택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변수들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후반의 변동성을 대비해야 될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 구간을 진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매매보다는 관망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외국인 선물 이에 따른 기관의 현물 움직임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포착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